아니 두 사람은 완전 단짝이고 우민이는 단짝 연예인 중에서 저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엑소 멤버밖에 없어요 아직은. 멤버 다? 네 멤버 다. 어, 그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? 멤버가 많잖아. 그만큼 받아내야죠. 어, 다 줄 거야 이런 거. 근데 멤버 중에서도 사실은 나랑 좀 더 잘 맞는 다 좋고 친하지만 그래도 나랑 이상하게 코드가 잘 맞는 더 잘 맞는 멤버가 있을 거 아니야. 막내 세훈이. 세훈이가 이게 좀 금목걸이까지 이제. 아 맞아 맞아. 그때 맞아 맞아. 어 진짜? 선물로. 어때 무거워? 저 정도면 한 양 아니에요 저 정도.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. 와 정말 그래도 만약에 세훈 씨가 형 나 약간 얼마 정도만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. 어 당연히 줄 수 있죠. 진짜. 근데 이미 세훈이는 저 부자예요. 건물 하나 갖고 있어서. 잘해 그런 동생한테 잘해. 잘해야 돼. 아예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. 아예 형이라고 생각. 사람이 빌려달라고. 아니 그리고 동엽 선배님 그 연예계 찐친 약간 시경 형 아니에요? 어 시경이 그죠? 제일 친한 동생 중에 뭐 한 뭐 서너 명 중에 한 명이죠. 그러니까 서초구에만 서너 명이야. 지금 내가 진짜 형 대단하고 느낀 게 너무 달콤하게 얘기하니까 항상 시경이는 우리 시경이 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다 형을 좋아하고 다 알지? 최고의 카사노바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쟤를 쳐다보고 손으로 얘를 이렇게 만지고 나한테만 신경을 써주는 거나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야. 착각하게 만드는. 아 그러면서 그 세 명은 확신하고 나를 가장 좋아하는. 그게 아니야. 그게 우리 신카사나봐. 신경이 제일 친하지. 왜냐면 제일 자주 만나고 그쵸. 술 먹고 네. 뭐 속에 있는 얘기 뭐 없는 얘기 있는 게 다 하고 다. 됐어 형. 이병헌이랑 더 많이 만나. 신경이는 그럴 일도 없지만. 만약에 뭐 돈을 꿔달라 그러면 그럴 일도 없지만 그냥 뭐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게 뭐 몇 억이든 뭐든 다 나는 해주지. 왜냐면 시경이도 은근히 돈이 많거든. 근데 진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시경이 얼마든지 빌려주자면 되는데 계속 안 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. 그럴 리가 없지.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.